안녕하세요, 윤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삼양 13mm F2.8 AF 렌즈의 기본기와 14mm 렌즈와의 비교를 살펴봤는데요. 14mm 렌즈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렌즈를 더 처분했습니다. 바로 삼양의 24mm F2.8 AF 렌즈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삼양 24mm 렌즈의 리뷰를 위한 대본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렌즈가 곧장 팔렸고 계획을 약간 수정해야 했습니다. 삼양 24mm AF 렌즈의 리뷰는 오늘 다룰 렌즈로 바꾼 이유와 함께 다뤄볼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살펴볼 렌즈는 FE 마운트로 내놓은 자이스의 렌즈죠. 25mm FE 바티스입니다. 지난 2015년에 발매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mm대 관광 영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렌즈입니다. 다만 최근에 24mm F1.4 G마스터 렌즈가 출시되면서 약간은 입지가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출시가는 139만 9천원이었고 인터넷 최저가는 130만원대 초반입니다. 평균 중고가는 12월 초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렌즈의 경우 70만원대 후반입니다. 이 렌즈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티스 25로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이 렌즈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독특했습니다. 유선형의 디자인은 렌즈 후드를 결합했을 때 미려하게 이어졌고, 측면에 위치한 자이스 로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에 관심이 많은 취미 촬영가로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상단에 위치한 OLED 창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면 자이스 로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초점링을 계속해서 돌리면 OLED 창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계속 돌리면 초점거리 표시를 미터 혹은 피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해서 돌리면 항상 켜거나 항상 끄거나 MF시에만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F, MF 조절 버튼이나 기능 할당 버튼은 없지만 자이스에서 내놓은 바티스 라인업의 고유한 특징인 이 OLED 거리계 창은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티스 25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5mm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 화각은 82도로 다른 24mm 초점거리의 렌즈와 거의 유사합니다. F2부터 F22까지의 조리개를 가진 렌즈이기도 하죠. 바티스 25는 67mm의 약간은 큰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삼양 13mm AF 렌즈와의 비교에도 크게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최대 직경은 82mm, 길이는 78mm입니다. 직접 들어보면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통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렌즈의 부피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무게는 예상외로 가벼워서 335g입니다. 이 렌즈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최소 초점거리였습니다. 20cm로 상당히 짧은 데다 최대 촬영 배열은 1대 5.2, 약 0.19배로 상당 수준의 광각 접사가 가능했습니다. 조리개 날은 9매이고 원형 조리개를 지원하며 야경 촬영 시 18방향의 빛가림을 보여줍니다. 렌즈 구성은 80-10매인데요. 자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비구면 렌즈와 특수 유리로 구성했다는 점 외에는 다른 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타곤이라는 렌즈 디자인을 가졌다는 소개를 볼수 있습니다. 바티스 25의 전면을 보면 디스타곤이라는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이 렌즈의 이름은 바티스이지만 렌즈의 설계가 디스타곤이라 불리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역망원 방식의 렌즈 배치를 가진 설계를 이르는 명칭이고, 렌즈 후면에서 센서까지의 길이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과물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설계상 렌즈의 부피가 커지고 구성 렌즈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티스 25는 리니어 AF 모터와 플로팅 엘리먼트, 이너 포커스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소니 FE 마운트의 중고급형 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F 모터로 속도가 아주 빠르고 조용합니다. 영상용 렌즈로 아주 적합한 AF 모터입니다. 그리고 플로팅 엘리먼트와 이너 포커스는 렌즈 설계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생소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플로팅 엘리먼트는 바로 바티스 25 내부의 구성 렌즈들이 초점을 변경할 때마다 그 위치를 알맞게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반면 이너 포커스는 초점거리를 변경할 때 렌즈 전면에 경통이 나오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두 요소는 초점을 변경하더라도 렌즈의 부피를 유지하면서 화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렌즈를 구입한 지채 이틀이 되지 않았고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직후 테스트 촬영에서 단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관광 렌즈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비네팅 현상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직전에 사용하던 삼양 24mm에서도 눈에 띄는 단점이었습니다. 사진 연출에 일부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보정으로 손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파일로 촬영해보면 사진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오는 왜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캡처온이나 라이트룸에서 지원하는 렌즈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왜곡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단점을 찾기 힘들었고 전반적으로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렌즈였습니다. F2의 최대 개방 촬영 시에도 중심부는 물론 주변부까지 또렷하고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고, AF도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중고가가 꽤나 떨어진 지금 가성비도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양 24mm F2.8 AF 렌즈의 리뷰와 함께 바티스 25로 건너온 이유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바티스 25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